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. 19장입니다. 먼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. 19장입니다. 누가복음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.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다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. 이 해석집에 보면 주석집 설교 문에 보면 똑같이 돈을 많이 번 사람, 작은 돈을 가지고 충성인 사람이 더 많이 상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완전히 다른데도 시대가 변하면서 이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. 11절부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.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.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.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.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.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.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.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.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.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.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.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.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.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. 28절 같이 했습니다.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이 아픈 사람 고치죠. 안전뱅이 일으키죠. 눈먼 사람 눈뜨게 하죠. 이게 물밖에 없는데 포도주로 만들어버리죠. 뭐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세우죠. 죽은 나사로도 살려버리죠.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완전 뭐 예수님께 뭐라 그래야 됩니까? 지금 뭐 아이돌 뭐 저 가수들 이게 말도 안 되죠. 전국이 들썩들썩합니다. 신이 나타났다. 저건 신이다. 사람이다. 아니다. 그죠? 뭐야 저거 죽은 사람도 살린다. 장님이 눈을 뜬다. 안전병이가 일어난다.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습니다. 그 이스라엘에서. 그러니까 됐다. 우리가 로마에 노예로 있는데 이 사람을 앞세우면 해방된다. 이런 신기한 사람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 같으면 온 국민이 뭉치면 이 사람 중심으로 뭉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해방된다 하면서 11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자 이제 도시 수도에 모였다. 예루살렘에 이 친구가 간다. 모든 군중을 다 동원해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면 하루아침에 우리는 끝났다. 로마는 끝난다.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. 이제 끝났다.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된다.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.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. 어느 귀인이 이 이야기를 우리 빨간 그런다. 어느 귀인이 어느 권력자가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. 이게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는 그 시대를 몰라서 누가 왕받 그 시대에 헤롯 왕이 죽습니다.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. 헤롯 시대에 헤롯 왕이 죽고 나서
저 아킬레우스라는 권력자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. 나중에 그죠? 이 종이, 세 번째 종이, 당신은 정말 악독하고 안 거둬도 되는 세금 거두고 착취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이 그러지 않소. 그래서 우리가 당신 준 돈 내 보자기 싸고 있어. 이 이야기 뒤에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이제 로마에 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왕위를 받아와야 되잖아요. 왕이 앞에 왕이 죽었으니까. 그러니까 받으러 갈 때 이 말이 가는데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자 한 번씩 주면서 달란트보다 훨씬 적은 돈입니다. 10명을 주면 한 번씩 주면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장사 잘하고 있어라. 누가 머리 좋은지 누가 장사 잘하는 사람들 잘 이용해서 돈을 버는지 한번 보자 하고 주고 가더라. 그런데 가는데 그 밑에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. 14절에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. 좋아하지 않습니다. 이거를 우리는 자꾸 예수님 이야기로 합니다. 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을 예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. 모든 해석집이 그게 아니고 백성들이 미워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백성 대표단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로마에 갑니다. 가서 이 사람 왕 되면 절대 안 됩니다. 우리 이스라엘. 네? 안 돼요. 이래서 그 로마 왕이 황제가 그 대표단의 이야기를 듣고는 나중에 아킬레우스 왕이 될 때 어떻게 본분 왕이다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왕위를 준 게 아니고 그 지역만 맡도록 하는 그 지역만 네가 맡도록 하는 왕권보다는 약한 본분 왕의 직위를 받고 오죠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표해서 가서 반대를 해버린 겁니다. 로마에 먼저 가서 반대하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대표를 뽑아서 로마에 가서 먼저 보고를 해버리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일단 본문왕을 얻고 와서 보니까, 한 문화씩 주는데 한 사람은 열 문화를 남겼다. 이러니까, 그래, 잘했네 하면서 너는 열 골 다스릴 권세를 네가 가져라. 하남시, 남양주시, 뭐, 동두천시, 의정부시, 다 열 권세를 네가 가져라.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종은 난 다섯 문화 남겼어. 이러니까, 그래, 뭐, 괜찮은데? 앞으로 일 잘하겠는데? 내 옆에 있으면 하면서 너는 다섯 골 권세를 앞에 달란트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. 다섯 골 권세를 내가 줄게. 이러면서 주면 세 번째 종이 와서는 왕이시여, 당신은 악독하고 못됐고 독재자고 정말 우리한테는 당신 같은 지도자가 필요 없으니까 나는 보자기에 싸고 있어. 이러니까 이 화가 되게 나죠. 이 왕이. 이 자식 봐라. 그걸 은행에 맡겨야지, 임마. 아니면 돈 누가 못 가져가도록 땅에 묻어야지. 옛날에는 금고가 없으니까 돈을 땅에 묻었던 게 아석지도 않고, 그죠? 이래, 묻어야지. 왜 보자기에 썼어? 당신 건 필요 없으니까. 우린 당신 좋아하지 않소. 이따가 없어지면 알 수 없는 거 이렇게 하니까, 이것 봐라. 이런 종이다. 그것도 10명에게 줬잖아요. 세 번째 종이 이야기만 나오는데 7명을 대표합니다. 이 세 번째 종이. 일곱 명이 그랬다는 거죠. 백성들이 다 그 왕을 안 좋아하니까. 대표에서 가서, 우리들은 당신 좋아하지 않소. 당신은 악독하자. 지독한 놈 아니요. 독재자 아니요. 없는 것도 뺏어가는 놈 아니요. 세금을. 탈취하고. 없는 사람, 오히려 더 좋아서 죽게 하고. 그죠?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요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, 뺏어서, 그 한 문화도 뺏어서 열 문화에게 줘라. 이러니까. 아니, 열 문화, 이미 이 사람 열 문화 있으니, 더 가졌는데 이러니까 있는 놈은 더 가져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 나를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죽이라 이렇게 합니다.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. 사람들한테 죽이라 하고는 어떻게 28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당당하게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라 이렇게 끝나죠. 이 단락이 28절이 그죠? 위에 끝나는 단락입니다.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, 이 세 번째 종입니다.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 세 번째 종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. 이 왕이 주인공이 아닙니다. 이 세 번째 종이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. 그 왕이 왕권을 받고 왔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이고, 잘못했습니다. 용서해 주세요.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, 한문화 가지고 장사도 안 하고 수건에 싸두었는데 용서, 이렇게 해야 이게 사회가 맞는 겁니다.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.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뭐요? 당당하게 맞서서 잘못했습니다. 용서했습니다. 안 합니다.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.
당신의 정치, 당신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, 당신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 자체가 틀렸다. 그런 당신에게 우리는 응? 종으로 살 수가 없다. 인정할 수가 없다.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그렇죠?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되는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. 일곱 명의 말을,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대신해서 그 권력 앞에 지금 저항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죽습니다. 이걸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디로요?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앞장서서 가십니다. 왜요? 죽으러 가는 거니까.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숨은 뜻은 이런 겁니다. 이 이야기는 뭡니까?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.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권력에 맞서서, 그죠? 내가 죽어야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가 안고 죽어야 사는 것이다. 무저항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낳을 것이다.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. 이 말입니다. 여기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켜, 백성들은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 해방하자. 해방 곧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. 그런데 예수님, 그게 아니다. 그건 싸움밖에 안 되는, 그건 전쟁밖에 안 되는 거다. 전쟁이 전쟁을 또 낳게 된다. 그러니까, 봐라. 저항하되, 무저항으로. 나를 내려놓고, 오히려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여러분이 사는 것이다. 이 이야기를. 여러분도 앞으로 세 번째 종을 닮아야 된다. 나를 닮아야 된다. 싸우지 말고, 붙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, 머리 잠게 굴려서 가지 말고, 정직하게, 바르게, 내가 저주으로서 이기는 걸 택해야 된다.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.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다. 우리가 세상 힘은 똑똑하면 사람을 죽입니다. 무시합니다. 원래 왕이 그러듯이.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돈 못 벌어갔다고 자기 인정 안 해준다고 죽으려고 하는,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다. 그런 이 세상 앞에 여러분들이 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. 그래서 곧 죽음이, 예수님 십자가는 부활이다. 새롭게 사는 것이다. 그것을 말씀하신,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. 그렇게 되거라.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.